그렇게 조직을 다 생각해 주다 보면은 개인이 없어지게 되거든요. 말은 그럴듯한데 개인이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게 그게 제대로 팀이 될 수 있을까요? 지가 겪어봐야 알지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워라벨입니다. 워라벨이요? 그림 속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이 워라벨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워라벨은 내 마음 속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그림을 저렇게 그렸습니다. 내 마음을 달렸구나. 이번엔 되게 단순하게 그려봤어요. 폭탄 안에 사랑, 돈, 웃는 얼굴, 커리어 다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제 삶의 패턴만 보면 워라벨이 정말 심각한데 망했는데 라고 볼 수도 있는 생활 패턴이에요. 근데 정말 정말 행복하거든요.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 힘든 스케줄을 저 폭탄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. 월급 아니면 휴가? 하나, 둘, 셋. 월급! 둘 다! 휴가를 내 마음대로 쉬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남의 눈을 의식하고, 그러니까 윗사람의 눈치. 또 제가 윗사람이 됐을 때는 그 아랫사람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라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서. 근데 예지 씨는 어때요, 휴가? 요새 젊은 사람도 어떻게 휴가를 보내요? 저는 여행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핫한 맛집 있잖아요. 예쁘고 네, 꾸며놓은 그런 데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. 예지 씨는 요새 휴가를 종류가 많죠. 제 친구들은 다 직장에 다니니까 육아휴직도 낼 수 있고 출산하면 출산휴가 낼 수 있고 또 요즘은 또 백신휴가도 있잖아요. 저희 딸을 보면 뭐 반차휴가도 있고 맞아요, 맞아요. 갑자기 쉬고 응. 뭐 언제 일을 해? 나는 그 윗사람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. 특히 요새 남성들한테 육아휴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육아휴직 갔다 오면 책상이 있을래나? 나는 나 같으면 빼라고 그럴 것 같은데.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. 애를 낳고 직장에 정당한 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뭐 눈치 주는 건 기본이고 내 직장 내 생계가 위태위태한데 뭘 위해서 애를 낳지? 라는 생각인 거죠. 직장 일이라는 게 뭐 네.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팀워크 아니에요, 팀워크. 네. 근데 팀워크인데. 그거를 갑자기 휴가를 써버리면 이 조직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팀이기 전에 개인이 온전해야 팀도 있는 거잖아요. 개인이 불안하고 개인이 힘들고 개인이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게 그게 제대로 팀이 될 수 있을까요? 나는 단지 우려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. 그런 거 개인적인 그 자유를 앞세우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 얘기하면서도 눈치 보게 되네. 눈치 보는 게 많어. 한국에서 워라벨이 가능하다. OX 문제. 하나, 둘, 셋. 워라벨이 가능하면 미생이 현실이란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? 워라벨이 가능. 근데 이제 워라벨이라는 게 각 개인의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제가 뭔가 대가가 충분히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일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행복했었어요. 근데 제가 하기 싫은 일이나 또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한두 시간을 일하더라도 그 직장이 지옥이더라고. 이거는 너무너무 동감을 하는 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,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워라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제가 너무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이라면 내가 워라벨이 완전히 망가져도 좋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지켜지기 어려운 한국이 아닌가. 근데 실질적으로 제도는 정말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가 진짜 어렵다고. 그렇죠. 뭐 제도는 뭐 선진국 버금갈 거예요.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뭐 휴가나 복지 제도가 많으니까요. 제도만 만들어지 말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네. 무언가가 필요하다. 그렇죠. 많은 노동자, 기업, 정부,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
그런 뒷받침 꼭 필요합니다. 좀 애써주세요. 워라벨. 와우, 야 이건 생각해야 돼. 와. 오, 이거 안 되겠는데. 어떡해요 저. 라. 라일락 피는 어. 계절에 꽃 구경 한번 못 가고. 아 벨. 밸런스가 붕괴되겠는데. 아, 어떡해요. 이거 편집해 주세요.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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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라. 나 때는 말이야. 워라 벨. 벨. 벨로였다. 말 되나? 이제까지 한 마디 때 제일 좋아요, 저는. 선배님, 꿈의 직장 이런 거 있으세요? 내가 사장인데 자본주가 있는. 저는 11시 출근, 4시 퇴근할게요. 4시 점심 30분만 먹을게요. 생각만 해도 신난다. 짜잔!